매주 월요일은 임시 휴무.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주방이 전에 없이 분주합니다. 탕수육에 짜장 소스에 10여 년을 한결같이 일하는 휴일이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뭐 좀 특별한 날이라서 내가 좀 일찍 움직이고 음식을 딴 때보다 좀 많이 해요. 어림잡아 50인분 최복천 씨의 통 큰 봉사길에 사위도 동참을 했는데요. 고심 끝에 시작한 일이라 기왕이면 제대로 하고 싶었다네요. 그런데 이 차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날 오지마을 이런데 가서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드려요. 이 차로. 이거 내 자비로다가 구입한 거예요. 직접 가서 그 만들어야 되니까. 예. 네,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동식 짜장면 가게를 만든 거군요. 저 이거는 제가 개발을 한 거예요. 네. 이건 끓이는 용도, 이거는 볶는 거. 이거는 국수. 국수 삶는 거. 네네. 지금 여기서 빼서 이거 곧 삶는 거. 아, 이게 이동식 짜장면 집 차지죠, 이게. 가게 하나예요. 이거 어디 가면 어디 가서 음식을 할 수 있는 차니까. 다 갇혀 있어요, 여기는. 예. 남들은 제주머니 채우느라 바쁜데 최복천 씨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사서 고생하는 셈인데 정성스럽기가 손님 맞이 못지않네요. 예, 다 쉬었고 장스럽고 네. 한 이틀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가서 해드리면 좋은데 네. 그래도 다 뭐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나오시도 못해 그러니까는 제가 가서 또 만들어서 갖다 드릴 수도 없고 혼자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애매하죠. 드디어 짜장면 가게 출발입니다. 달리는 짜장면 가게 계기는 배고프고 힘겨웠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밥 못 먹는 서글픔이 오늘날 최복천 씨의 밥차를 만들게 한 것이지요. 내가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나보다 또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못 먹은 사람도 있을까 봐 또 그런 일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코치를 찌르면서 배달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내가 어른이 돼서 가장이 돼갖고 나이가 먹어서 아 그런 나름도 하니까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죠 저도. 그래서 최복천 씨는 12살 때부터 철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 그리고 배고픔이었다는데요. 도루했던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하고 짜장면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작은 거인. 경기도 안성 오지 마을에는 그런 그를 기다리는 이가 수터답니다. 홍아이 밖에. 아, 그럼 아이 사우도 왔네. 우리 저 어렸을 적 친구예요. 예. 어렸을 적 친구인데 쉬는 날 안 쉬고 우리 마을에 지금 몇 번째 왔어요. 부탁도 또 이게 염치가 없는 거지. 예. 이게 또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고.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엄마.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반가운 밥차.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게 먹었어. 다 알겠네, 얼굴을. 네. 아유. 안 변하고 또 왔잖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는 네. 영감님 갖다 주려고 하니까. 네. 영감님 거하고, 네. 어르신 거 다 두 개 드릴게.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난다. 여기 마을은 너무 시내하고 떨어져 가지고 짜장면 안 그렇다 이거 싶으셔도 못 드셔요. 배달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시면 또 너무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짜장면에 오늘은 특별한 메뉴도 준비했습니다. 버섯과 해삼을 듬뿍 넣은 탕이랍니다. 하고 죽순하고 해삼하고 이렇게 섞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가 안 좋으니까 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부드러운 요리를 해서 그 맨날 짜장면만 해드렸는데 또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는 좀 많이 좀 몸도 허약해지시고 그랬을 것 같아서. 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 어린 한 끼를 준비합니다. 어찌 보면 한 그릇의 위로지만 그것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조금 넉넉히 할 수 있을까? 왜?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신 분들이 있어. 아우 충분하네. 많네 아주 그냥. 아이고 잘하겠네. 어렸을 때는 뭐 되게 불행했던 것 같아. 불행. 내가 배고파서 어렸을 때 배고프게 살아서 내가 못 먹어서 못 큰 거예요. 내가 배고파 봤으니까 아, 저 사람도 배고프겠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도 밥 먹었어? 계속 물어봐요 저는. 그거는 살면서 계속 있었어요 머릿속에.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보기에 배고파 있는 사람은 그냥 줄 수 있다는 이 생각 갖고 살았어요. 키 150cm 작은 거인의 통 큰 위로가 맛있는 소리를 냅니다. 누룽지탕은 튀겨서 하얗게 부풀어오른 누룽지에 걸쭉한 소스를 부어 먹는 요리인데요. 쫄깃한 해물과 고소한 누룽지의 조화가 매력 만점. 여기에 짜장면과 더불어 전 국민이 사랑하는 중식 메뉴로 손꼽히는 탕수육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짜장면이 입학식이나 졸업식 단골 메뉴였던 시절이 있었죠. 자, 드디어 기다리던 짜장면이 나오네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면이. 물론 짜장맛도 있어야 되지만 이 면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해야지 맛있는 거예요. 면이 생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보고 배워. 네. 어깨동으로 배워도 다 배우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처럼 맛있고 쫄깃쫄깃한 면을 드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축복받는 거예요. 요즘에야 전화 한 통이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은 것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이 마을에서 짜장면은 여전히 각별한 음식입니다. 자, 짜장면 시키신 분! 예, 어르신들 짜장면 시키신 분! 고맙습니다. 맛이 좋아요? 예! 이렇게 이거하고 틀렸네. 밥차 오는 날이 짜장면 맛보는 날, 마을의 잔칫날이나 마찬가지죠.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이놈 어디서 먹어봐. 그러니까요. 어르신의 그 말 한마디가 최복천 씨의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휴일 반납한 피로도 어느새 깨끗하게 잊었죠. 앞으로 한 30년은 더 온대요. 짜장면 정신없어요. 짜장면 구경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천천히 가시죠. 예, 그래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올해는 대박 나세요. 아유 자식들. 예예. 최고요. 돈 많은 뭐 갑부도 뭐 큰 회사 뭐 회장도 아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거. 이게 최고예요 진짜. 남들한테 베풀 수 있고. 배고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고 또 드시는 거 보면은 또 그에 또 뿌듯함을 느끼고
나는 또 그런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또. 12살 철가방 소년의 꿈. 그것은 돈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였네요. 온기 가득한 한 그릇의 위로였습니다.